자, 그래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그렇지. 묻는 말이고 하다시 walk가 사용되는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 she가 아니고 does she walk to the park 하면 되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닌데.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그랬더니 이게 또 궁금해졌나 봐요.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주네요. She walks to the bakery. 그렇죠. 지금까지 뭘한 거냐? Walk라는 단어가 있는데, Walk라는 단어가 있는데, Walk의 뜻이 뭐라서 걷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래서 그녀가 걷는다는 뭐예요? 그녀가 걷는다. She walks 해야 되죠. 그렇죠. 왜 she walk가 아니고 she walks예요? 이 속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묻는 것도 한 거예요. 그녀가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she walk 하면 묻는 말이 됐단 얘기고.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She doesn't walk. 그렇죠. She doesn't walk 하면 된다라는 walk가 하다시라서 she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일어났던 세 가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를 연습한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이라고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다음. She walks to the bakery였고요. 그다음 저거 뭐니? What is this? Okay, this는 이것인데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래서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얘기할 거야.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어? 가까이에 있는, 멀리에 있는? 멀리 있는 몇 개? 한 개죠.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란 뜻의 단어도 있죠. 이것. 어디에 있는 몇 개를 가리키는 말이야? 한 개.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뭐예요? 이것은 디스죠. 디스도 안만 길어봤자 뭐 it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at에 대한 대답이 it 이렇게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죠? Okay, 뭐라고? It is a giraffe 하면 틀리죠. 뭔가 빠졌죠. It is a giraffe 하면. It is a giraffe. 오케이. 세러비하고 정답하고 뭐가 달라요? It is 다음에 어가 없어요. 오케이. 여기 어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린이 한 마리니까요. 오케이. It이면 몇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기린이 당연히 몇 마리야? 한 마리죠. 오케이. 자, 지라프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영어에서 이름 씨가 한개 있을 때는 한개 있다라고 꼭 티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전번에도 선생님, 뭐야, 세로비 이거 선생님, 이거 세로비한테 처음 설명하는 거야? 다섯 번째 설명하는 거야? 어? 다섯 번째요. 설명하는 거죠.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설명한다 그랬어. 오케이. 다음번에는 빼먹지 마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에서 놉니까?
오케이.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네. 오케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오케이. 왜, 선생님이 이걸 넘기면서 또 묻겠죠. 왜 do they play 해야 되고, 왜 does they play 하면 안 되냐고 물으면 세로미가 뻔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does they play 하면 왜안 돼? 그게 다야? Does they play가 아닌 이유를 물었어. Does they play가 아니고 do they play 해야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do they play 해야 됩니까? 데이가 하는 행동이냐, 데이가 하는 행동. He, she, it. 그 남자 한 명이나 그 여자 한 명이나 그것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does가 들어가나?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할때 됐다. 새로 봐. 이 정도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줄줄줄 하겠다. Doesn't they doesn't play야? They don't play야? Okay. 그랬더니 어디서 노는데?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래서 이번에는 play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 play의 뜻이 뭐라서? 오케이. 놀다, 논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play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be 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논다가 뭐고? They play. They play고 그들이 논이는 뭐고? Do they play?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뭐다? They don't play. 라는 걸 지금까지 연습해 보고 다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누구니? 오케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까? 누구냐고 묻습니까? 아직도 여섯 가지 질문이 막 헷갈리고 있죠. 누구냐고, 누구냐고. 공부 더 하고 연락 주세요. 됐습니까? 네.